과일은 우리의 일상 식단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필수 식품입니다. 과일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, 특정 과일은 시간대에 따라 더 좋은 효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. 아침과 저녁에 먹기 좋은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. 아침에 먹으면 좋은 과일 5가지. 바나나. 바나나는 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풍부하며 칼륨이 들어있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.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오렌지.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항산화 특성이 있어 신체의 해독을 도와 하루의 시작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. 베리류. 딸기, 블루베리. 베리류는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높이고 뇌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아침 식사에 포함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사과. 하루에 사과 한 개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처럼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 시스템을 돕습니다. 아침에 먹으면 소화기관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파인애플.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. 아침에 섭취하면 소화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 저녁에 먹으면 좋은 과일 5가지. 체리. 체리는 멜라토닌 함유량이 높아 수면을 돕습니다. 저녁 식사 후 체리를 먹으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키위.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들어있어 수면을 촉진하고 비타민C와 K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. 저녁에 섭취하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포도. 적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녁에 포도를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배.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도와줍니다. 저녁에 섭취하면 밤사이 소화기관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석류. 석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. 저녁에 석류를 먹으면 몸의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과일은 독특한 이점을 제공하여 아침과 저녁 시간에 적합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. 이러한 과일들을 시간대에 맞게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각각의 과일이 제공하는 최상의 영양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